25살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범띠, 호랑이띠죠? 네네. 네. 범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총 운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올해 범띠는 60부터 갈게요. 네. 자, 60의 범띠 분들이 만약에 공무원들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고지식합니다. 미쳐 죽을 정도로. 응. 아, 네. 네. 그래서 또 이분들은 올해들은 많이 불안할 거예요. 정년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많이 남아야 2, 3년이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게 고민이 더 많습니다. 네. 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작년에 9수에 잘 넘어갔으니 네. 올해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네. 근데 올해는 60인 분들이 도청이나 시청 이런 분들이 또 한 번에 어떤 계기로 진급을 한번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요. 잠깐 1, 2년 이래도 네. 그런 수들이 있는 분들은 거의 만약에 80%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한 60%들은 80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60명들은 조금 좋은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아차 하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네.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않고 모난 분들은 약간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좋게 넘어갈 것 같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믿지 마라. 반은 맞을지 모르지만 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소관대로 주심대로 가셨으면 글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48의 호랑이띠들은 아마 올해는 뭐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약간 생각을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48분들이 유난히 말발이 좋아.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앉혀놓고 3분이면 돼. 네.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게 80명이 넘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여기에 생일이 1월생인 분들 정말 물에다 넣으면 조동아리만 뜹니다. 정말 입이 얼마나 빠른지 남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허우적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넣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야. 그 정도로 말발이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좋은 기운도 주지만 또 내가 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걸 빼내게 돼 있어요. 자, 48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술을 조심하고 술만 먹으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는데 내 거는 내 거의 노하우가 돼야 되는 거야. 말은 잘하는 건 같지만 뭐든지 행동으로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인생들. 자, 병인생들은 올해 뭔가 하려고 해도 좀 주춤하는 해예요. 주춤하는 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짜증이 좀 많이 날 거예요. 단 올해 만약에 생일이 7월에 들은 분이 있다라면 호랑이가 7월에 생일이 들은 분이 있다라면 초반은 맘고생을 하는데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분들은 내가 지목을 해서 뭐 어쩌자 저쩌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냥 무던히 꾸준히 직장을 했으면 좋겠고 또 누가 이동 변동을 하란다 그러면 말 그대로 생일이 6월인 분은 올해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건 71세 되신 분은 저기 이렇게 네. 말씀해 드리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아 그렇다고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일단은 나이가 드시면 지금 저도 제 나이에 건강을 생각하는데 네. 오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식들한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호랑이띠를 이렇게 좋은 조언이나 네. 또 나쁜 조언이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저를 인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